The only K-pop show you need is the Venice The Show. 네, 안녕하세요. 내꺼 하고 싶은 더쇼 구구즈 내꺼즈의 섭기인 형섭 준준 셔준입니다. 예. 시작의 계절, 첫 만남의 계절 3월을 맞이했는데요. 저희 내꺼즈의 첫 만남도 3월 이맘때였잖아요. 기억나죠? 아, 그럼요. 네, 그럼 내 첫 인상을 어땠어요? 너무 잘생기고 깜찍하고 사랑스럽고 깨물어주고 싶었죠. 아이고. 네, 그럼 진진님 저 어땠어요? 아, 형섭 그때 일 되게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첫 인상이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넷꾸즈 이렇게 쌓여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진진이는 새 학기를 맞은 여러분께 어떤 첫인상 컨셉을 추천하고 싶나요? 간식 뭐 먹을지 얘기하기? 친해지려면 먹는 이야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어쩐지. 그래서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게 같이 허거먹자 그 얘기를. 그죠, 그죠. 먹는 얘기 추천합니다. 섭기는요? 네, 저는 언제 어디서나 이게 내가 좀 돋보이자 그런 컨셉? 뭐 예를 들면 뭐 형섭이를 닮은 그런 토끼 머리띠라든가 뭐 눈에 잘 띄는 아이템 하나면은 언제 어디서든 눈에 잘 보이겠죠? 아, 일단 눈에 뜨고 보자. 그렇죠. 아, 근데 사실 어떤 컨셉이냐 뭐 그런 거보다는 내 매력을 잘 어필하는 게 최고죠. 맞아. 새학기 맞은 여러분 모두 내꺼즈 기운 받아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네, 그럼 오늘의 더쇼 초이스 후보를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점수와 동영상, 방송 점수, 사전 투표 점수에 실시간으로 직배되는 글로벌 투표 애플리케이션 투표 점수를 더해 오늘의 더쇼 초이스가 결정됩니다. 지금 바로 투표 앱을 열고 응원하는 스타에게 투표하세요. 네, 그럼 첫 번째 후보 더쇼가 사랑한 재간둥이 미니강제 본캐 그룹 크래비티입니다. 네, 꽉 찬 서사로 돌아온 퍼포먼스 맛집 크래비티가 컴백 첫 트로피에 도전합니다. 네, 두 번째 후보는요, 멤버 정권 멋지게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글로벌 군 빌 돌 S입니다. 3년 만에 선발 앨범 다양한 매력을 담은 무대에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후보는 1년 만에 돌아온 트라이비입니다.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별처럼 찬란하게 반짝일 소녀들의 무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케이팝을 사랑하는 글로벌 팬이 함께 보는 더쇼 초이스. 과연 이 중 누가 더쇼 초이스의 영광을 차지할지 마지막까지 지켜봐주세요. 더쇼 플레이! 이어지는 무대, 탄탄한 실력으로 팬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스타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트렌디하고 감성 적힌 사운드로 돌아온 먼트에 이어 강렬한 개성이 돋보이는 글로벌 걸그룹 엑시인, 긍정 에너지 전하는 소년들 에이머스가 찾아갑니다. 더쇼 플레이! K-POP 팬 여러분께 제가 잠깐 사적인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하시죠. 다음 주 제 동생 그룹이 데뷔를 하거든요. 아, 그 모두의 소원과 꿈을 이뤄준다는 그 소년들 말이죠. 맞습니다. NCT Wish입니다. 다음 주 더쇼에 인사올 제 동생들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량한 3월을 책임질 진진 동생 그룹 NCT Wish 그리고 컴백 스타들의 무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5세대 청량 맛집 스타들 먼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유스틴의 아이콘 더윈드 그리고 매일 밤 부르고 싶은 감성 청량돌 엔싸인이 찾아갑니다. 더쇼 플레이! 블링블링 자체 별광돌 트라이비가 돌아왔습니다. 오, 신학기를 맞아 그 누구보다 빛나는 시작을 원하는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무대인데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마음 그리고 찬란한 매력으로 빛나는 트라이비, 화이팅 기운 가득 안고 달리는 컴백 무대 지금 시작됩니다. 더쇼 플레이! 히온세 보러 마! 당장 뛰어나! 네, 지금 더쇼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오므바탈 끼쟁 히! 김희재 씨의 컴백 무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더 깊어진 매력으로 돌아온 글로벌 퍼포먼스 돌 에이스의 무대까지 바로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나랑 사귈래? 아님 죽을랭? 핫가 있냐? 큐트가 있냐? 꼭 한 명만 선택해야 한다면? 그럼 저는 핫하고 큐트한 크래비티를 선택하겠습니다. 천재인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크래비티의 무대를 보는 순간 운명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게 됐거나 죽음마저 각오한 도전적인 사랑 맞아보시겠습니까? 터시오 플레이! 네, 3월 첫 번째 더쇼 초이스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 먼저 사전 집계된 음원 음방 점수입니다. 동영상과 방송 점수, 팬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네, 여기에 생방송 중 집계된 실시간 앱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크래비티 축하합니다. 더쇼 초이스 크래비티 소감 들어볼게요. 네, 컴백 첫 1위 축하드립니다. 미니 간추의 숨을 근육이 공개된다는 러블 다이어트 에코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매주 더쇼 방송이 끝나면 공개되는 미공개 꿀잼 영상들은 비하인드 더쇼와 더쇼 온라인 채널 더갭업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잠시 후 더쇼 스타들이 함께하는 퇴기라웃 퇴근럽 웅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너무 아쉬운 소식이 있는데요. 작년 3월 처음 만났던 우리 석빈이, 그리고 아쉽게도 오늘 함께 하지 못하는 여당이가 MC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또 마지막 인사를 안 할 수 없는데 조금 길 수도 있지만, 네, 우선 더쇼! 네, 더쇼는 사실 2017년부터 인연을 맺어서 이렇게 소중한 MC 자리까지 맡게 되었는데요. 네, 더쇼 MC를 하는 1년은 정말 템페스트 형섭으로서, 그리고 인간 안형섭으로서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고 정말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여상이와 진진이라는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네, 언제든 섭깽이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전 언제든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진진이, 나 없다고 많이 외로워하지 말고. 아니, 우리 어차피 자주 만날 거니까. 자주 만나지. 잘 부탁하고. 네. 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 네, 항상 1년 동안 가장 옆에서, 그리고 안방 1열에서 뭔가 저와 함께 해준 여정들 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고요. 이거 네. 뭐지? 어머, 이게 뭐, 진짜,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 땡큐. 아, 잊지 못할 것 같고요. 잠깐만. 나 지금 할 말 준비하고 까먹었어. 아무튼. 못할 것 같고요. 네, 여러분이 저의 자부심이 되어줬기에 저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설 수 있었고, 이젠 또 제가 또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어드릴 거고요. 여기서 잠깐 여담으로, 네, 저희 템페스트가 또 3월 11일 라이트하우스란 곡으로 컴백을 하니까, 네, 많이 들어주시고요. 노래도 춤도 역대급입니다. 꼭 들어주시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더쇼, 백구즈, 그리고 아이 너무너무 사랑해. 아, 한 번 더쇼 MC는 영원한 더쇼 MC인 거 알죠? 알죠. 네, 아쉽게도 오늘 함께하지 못한 여상 씨가 굿바이 인사도 잠시 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기다려주시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화요일엔 더쇼! 더쇼하면 넷구즈! 넷구즈하면 화이팅! 했던 지난 1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샤오진 그리고 더쇼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가 지켜볼 겁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넷구즈 석깅이었습니다. 안녕! 안녕!